할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매치 하나하나의 점수가 중요했던 것 같고요. 키노 선수가 순위를 지켜냈습니다. 앙고라가 1등 했으면 동률이 되면서 우선순위에 밀렸었거든요. 예. Yeah. 야, 지켜내네요. 야크도크 탈락을 했지만 나보다 1등한 사람 1등한 거 많아? 뭐 아무도 없다. 네. 아무도 없어요. 예. 그리고 리우리 선수가 1등을 가져가면서 2위는 히웨이고 선수. 역시나 중국의 강세가 8강. 그러니까 이 경기 안쪽에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확실히 중국팀 선수들이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증강 같은 부분, 그런 거나 어떤 덱을 짤 때 확실히 조금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빈틈 선수와 키누 선수까지 총 4명의 선수가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고요.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에서는 이제 2명의 선수가 챔피언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2장의 티켓을 놓고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. 아쉽지만 카나타 선수에게는 뭐 잘 싸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예, 뭐 좋지만 확실히 좀 잘 싸웠었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거 일본 선수들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빈틈 선수가 기복이 좀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내일 치러지는 결승 어디까지 예상이 되세요? 저는 아무래도 좀 상금권, 그러니까 좀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. 전 순방권 생각을 합니다. 빈틈 선수를 2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. 2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? 이거 몰라요. 순방권이라니까.